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핵심 요약 정리, 사회복지 정책론 제4강,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정책 결정의 이론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과 같이 연결시켜서 강의하려고 했더니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4강은 아주 짧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입니다.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살펴봐 주시고요. 여러분들 한 30분 시간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문제는 정책 형성의 출발점입니다. 사회 문제. 일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개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사회 문제로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1997년 IMF가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는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개인이 노력하지 않아서 취업하지 못했지 이러한 성향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1997년 IMF가 터진 이후에 실업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문제이지만 그것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회 문제는 정책 형성의 출발점이 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가 돼야만이 그것이 정책으로서 이제 발돋움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회 문제가 이제 뭐로? 이슈로 부각되어지면 사회 문제도 문제가 사회 문제이긴 하지만 이슈화되지 않으면 또 사회 문제로서 정책화되진 않습니다. 사회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어져야 되겠죠. 이슈 촉발 장치라든지 이슈 촉매자에 의해서 사회 문제가 이슈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 문제가 이슈화되면요. 이제 정책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저기에 관심이 많네. 저게 이슈화됐네. 내가 저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아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책 관련 집단에서 논의의 주제로 떠오르는 것을 이걸 뭐라 그래? 정책 의제라 그러고 우리가 잘 아는 아젠다라고 합니다. 이 아젠다는 뭐다? 정책 의제이다. 즉 정치를 하는 분들이 어떻게 논의의 주제로 떠오르는 것, 그분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때 이슈화가 돼서 정책에 관련 집단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때 그것을 정책의제 또는 아젠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책의제 아젠다가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찾아 나가겠죠. 아젠다가 되어야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안이 하나겠어요? 아니죠. 여러 개의 대안이 생기겠죠. 그 대안 중에서 대안 선택을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대안을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정책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적절한 정책을 선택하여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그게 문제로서 인지가 됩니다. 실업이죠. 그러나 이 실업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 똑같은 문제이지만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회 문제는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전문가가 그것을 사회 문제라고 규정을 하고 그리고 또 해결책이 있어야 천재지변처럼 해결책이 없는 경우는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사회 문제라 그러죠. 사회 문제가 되면 이슈화가 됩니다. 이슈 촉발 장치라든지 이슈를 어떤 제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이슈화되면 이제 정책 의제 아젠다가 형성이 되는 거죠. 정책 의제 아젠다가 형성이 되어지면 여기에서 뭐예요? 대안들을 찾고 대안을 선택하고 그것이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죠. 구애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정책 과정에서 등장한 모든 아젠다가 법이나 제도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정책 아젠다 정책 의제화 되더라도 이것이 모두 다 법이나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때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의안들이 국회에 상정이 되지만 어떻게 돼요? 부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러면 어떻게? 법도 안 되고 정책으로 자리 잡지도 않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모두 다 법과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이슈라고 얘기를 했죠. 사회 문제가 이슈화가 되어져야 일반적으로 뭐가 되어져요? 아젠다가 형성이 되는데 이슈가 그냥 이슈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이슈 촉발 장치라든지 이슈 제기자에 의해서 이슈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촉발 장치가 뿡 터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 이전에는 우리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것이 바로 촉발 장치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2015년 우리나라는 엄청난 변화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지고요. 우리 국기법도 다시금 통합주의에서 이제 맞춤형 제도로 바뀌고 이러한 그 자체가 뭐 이슈 촉발 장치였던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이었죠. 이처럼 자연재해나 사회적 사건, 대형 참사나 정치적 사건 등에 의해서 이슈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회 문제인데도 이슈 촉발 장치, 이러한 사회적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를 뻥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없던 법도 만들어지고 새로운 어떤 제도들이 도입이 되어지기도 하죠. 이슈 제기자, 특정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행위자로서 정치가나 시민운동가, 특정 집단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뭐가 돼서 이슈 제기자가 돼서 그것이 이슈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정책의제, 아젠다의 형성에 참여. 자, 정책의제라는 것은 정치를 하는 분들이 그것에 그 이슈화된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아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공식적 참여자가 있고 비공식적 참여자가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왔는데 기타 시험, 국가고시에서는 가끔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여기에서 공식적 참여자,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은 공식적 참여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비공식적 참여자에 누가 있다? 정당이 비공식적 참여자다라는 것. 정당은 이익단체와 똑같은 거예요. 당의 이익을 위해서 구성된 것이 정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가 아니라 비공식적 참여자의 정당, 이익단체라는 것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이러한 다양한 단체들이 이익단체에 해당되고요. 전문가와 지식인, 시민단체, NGO, NPO, 그 다음에 시민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해당된다? 비공식적 참여자에 해당한다. 여기에 정당이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주도 집단. 자,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외부 주도형이 있고 동원 모형이 있고 내부 접근 모형이 있습니다. 아주 가끔 출제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로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외부 주도형. 여러분들 정책이라는 것이 누가 내부예요? 정책이라는 것은 국회가 내부죠. 국가가 내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주도는 누가 주도한 거예요? 국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외부, 즉 시민이 주도한 것을 외부 주도형이라고 합니다. 자, 외부 주도형은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먼저? 그렇죠. 사회, 시민이 먼저 공공의제를 하는 거예요. 시민. 시민이 먼저 공공의제를 한 다음에 나중에 정부 의제가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논의거리로 삼는 거예요. 이것을 외부 주도형이라 그럽니다. 외부의 집단이나 조직에 의해서 이슈화가 제기되는 거예요. 외부 집단이라는 것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확산되는 과정을 정부의 공식 의제로 채택되는. 그러니까 정부가 나중에 그것을 채택하는 경우를 외부 주도형이라 그럽니다. 상당히 민주화가 잘 됐을 때 외부 주도형이 가능하겠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정부가 듣는다라는 것은 어때요? 민주화가 잘 됐을 때 가능한 거죠.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에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동원 모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동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 끌어들이는 거죠.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밖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문제를 누가 먼저 관심을 가진 거예요? 정부가 먼저 관심을 갖고 밖에 사람을 끌어들인 거예요. 공공의제화 시킨 거죠. 동원 모형은 누가 먼저 관심을 갖는다? 사회 문제를 정부가 먼저 관심을 가져서 우리 시민들을 동원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원 모형이에요. 정부 내부에서 이슈가 제기되어서 정부의 주도적인 홍보활동에 의해서 공공의제로 확산되는 거죠. 1970년대 새마을운동, 후진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새마을운동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새마을운동,
저는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 제 영상을 보는 분은 저처럼 40대, 50대인 분들도 많이 보세요. 제 영상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이 잘 되는 것 같긴 한데요. 40대, 50대인 분들은 알 거예요. 또 이게 제가 사는 곳이 촌이라서 또 모른다 그럴 수도 있어. 우리 같은 경우는요, 일요일 아침에 되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노래 나오면요, 호미 들고 낫 들고 마당 동네에 나가서 풀 베고 휴지 줍고 막 이랬어요.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요 운동하면서 우리를 동원시킨 거죠. 이처럼 새마을운동은 대표적인 동원 모형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부 의제가 돼서 우리를 동원시킨 모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 내부 접근 모형이에요.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외부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는 우리라 그랬죠. 우리는 접근할 수 없고 내부에서만, 정부 기관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것, 내부 접근 모형입니다. 사회 문제인데 이것을 정부 의제만 시키고 이거를 공공 의제화 시키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공개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냐, 정부 내부에서 제기되어 공식 의제로 설정, 일반 대중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국방사업, 방위사업 어때요? 방산사업 우리한테 뭐 논의한다며 결정하나요? 아니죠. 그들이 결정하는 거죠. 그나마 지금은 이게 언론이 잘 돼 있어서 우리에게 알려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뿐인가요?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국가에서 선정하면 끝인 거죠. 이러한 모형을 내부 접근 모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중에 정책 대안의 비교 분석 방법입니다. 정책 대안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정책 대안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가장 거기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대안들 하나를 우선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러한 정책들을 선택을 하는가? 비용 편익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효율성을 볼 때, 효율성을 보는 방법 중에 비용 편익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이 나오는데 가끔 시험에 출제되어지죠. 비용 편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익이 있다 없다, 이거 뭐예요? 돈이죠. 돈.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것은 투입과 산출을 전부 다 돈으로 환산이 가능할 때, 환산이 가능할 때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베네피트, 이익. 그래서 비용 편익 또는 비용 이익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결과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기 어려울 때는 비용 효과, 효과적이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돈의 가치로는 표현이 안 돼. 그럴 때는 비용 효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비용 편익 분석은 이익을 나타내기 때문에 투입과 산출을 전부 다 화폐 단위로 산출이 가능할 때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하고, 산출을 화폐 단위로 환산이 어려울 때는 비용 효과 분석을 한다. 청소년 흡연율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자, 청소년 흡연, 금연을 하기 위해서, 흡연율? 네. 금연율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금연을 시켰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금연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게 돈으로 얼마의 이득이 발생했는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이러한 경우는 비용 효과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용 편익부터 볼게요. 정책의 비용과 편익. 편익은 이익이랑 같겠죠. 모두 현재 가치의 화폐량의 형태로 계산이 가능할 때 비용 편익 분석을 한다. 각각의 정책 대안에 투입할 비용과 어떤 돈을 투입하고 그 결과 산출했던 그 결과도 화폐 단위로, 그 대안이 초래할 편익을 화폐량으로 추정하여 비교한다. 그러니까 투입한 비용은 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돈으로 환산이 돼요. 투입은. 그런데 산출, 대안이 초래할 편익을 화폐량으로 추정이 가능할 때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한다. 사회복지 정책에서 얻어지는 편익들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겠죠. 비용 편익 분석은 정책이 집행된 후에 실시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비용 효과 분석입니다. 효과는 뭐예요? 화폐 단위로 산출이 안 될 때.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고려하지만, 모두 고려는 합니다. 그러나 편익을, 산출 결과를 화폐의 가치로 측정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왜? 편익을 우리가 화폐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효과성을 보기 때문에 이윤 국대화의 논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화폐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윤 국대화의 논리를 따르지만
비용 효과 분석은 이윤 극대화의 논리를 따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정 급여의 화폐 가치를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정책 혹은 프로그램의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더욱 적은 비용이 드는지 비교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에서 화폐 단위로 환산이 안 되는 경우는 비용 효과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십시오. 정책 평가의 기준입니다. 효과성, 효율성, 적정성, 적절성, 형평성, 대응성 등이 있습니다. 자, 효과성은 뭐예요? 과자 들어가면 목표를 달성했느냐, 제대로 이루었느냐, 이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 정도다. 기억하세요. 즉, 의도했던 정책 효과가 과연 그 정책 때문에 발생했는가? 그 정책의 효과가 그 정책 때문에 발생했는가를 보는 것, 즉 목표를 달성했느냐를 보는 것은 효과성입니다. 자원의 투입에 상관없이 최대의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효율성은 능률성과 같은 말입니다. 효율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죠.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토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전 시험에서도 이 효과성과 효율성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설명을 해서 전부 다 틀린 설명으로 지문에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은 비율을 토대로 평가하는 것이다. 기억해 주세요. 투입이 일정하면 산출을, 투입이 동일하게 100원 100원 했으면 결과가 높은 것이 좋은 거죠. 투입이 일정하면 산출을 최대로 만들고, 산출이 똑같다 그러면 투입이 작을수록 좋은 거죠. 산출이 일정하다면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 그래야만이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적정성과 적절성이 있습니다. 적정성은 뭐냐면 질과 양이 충분했느냐, 효과적이었느냐, 문제의 해결 정도, 문제를 일으킨 욕구, 가치, 기회의 만족도가 효과성의 수준의 정도, 만족도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만족했느냐, 효과성을 달성했느냐라는 거예요. 적절성은, 기억하세요, 둘의 적절성은 수단과 방법이 적절했느냐라는 거예요. 적절성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한 수단이나 방법이 바람직했느냐, 적절성. 적정성은 뭐다? 질과 양이 충분했느냐,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질과 양이 충분했느냐, 이것은 적정성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형평성은 공평성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뭐 할 때 형평성을 했어요? 맞아요. 사회보험은 형평성, 공평성과 매칭이 됐었죠. 노력, 효과나 노력이 얼마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배분되어지는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이면 같게 주고 서로 다른 조건이면 다르게 주는 것이 뭐예요? 그게 형평성이다라는 거예요. 공평성이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같으면 같게 주고 조건이 다르면 다르게 주는 것이 공평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대응성, 반응성은 말 그대로 그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죠. 정책의 수혜자. 그러니까 그 정책으로 수혜를 입는 사람들의 욕구와 선호, 가치를 잘 반영했느냐, 그래서 만족도가 높으냐, 이것을 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욕구나 선호, 가치를 잘 반영한 정도를 뭐라 그런다? 대응성, 반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회 시험에 보면 정책평가의 기준으로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적정성 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유형도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봐주시죠. 효율성은 뭐예요?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라 그랬죠. 투입과 산출의 비율로 표현하고, 효율성 평가는 주로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편익 분석을 사용합니다. 비용 효과 분석도 쓸 수 있지만 여기에 보면 투입과 산출의 비율로 하기 때문에 화폐 단위로 있을 때 그 비율을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을 주로 사용한다라는 것. 대상 효율성, 목표 효율성과 같은 말입니다. 대상 효율성, 목표 효율성, 문제 해결이나 삶의 질 향상을 비용의 낭비 없이 잘 수행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비용의 낭비 없이. 여러분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서 대상 효율성이 뭐가 높겠어요? 공공부조가 높죠. 공공부조는 정말 생활이 열악하신 분한테 그들에게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을 예산에 낭비 없이 줄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돈이 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 효율성, 목표 효율성은 공공부조가 훨씬 높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효과성은 뭐라 그랬죠? 목표를 잘 달성했느냐,
제대로 이루었느냐 이거죠. 효과성은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에 대한 것이 효과성입니다. 형평성은 뭐라 그랬죠? 같은 대상이면 같게, 다르면 다르게. 사회 계층 간의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켰느냐에 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은 뭐에 관한 거?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켰느냐라는 것이고요. 지니 개수나 10분위 분배열 등을 기준으로 해서 형평성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응성은 뭐예요? 수혜 대상자들이 얼마나 만족하였는가에 대한 평가다. 만족이에요. 목표를 달성하고 안 하고 떠나서 만족을 했느냐? 이것이 반응성, 대응성, 반응성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성은 민주성 들어가면은 참여했느냐? 그 정책을 만들 때 시민들도 같이 참여했느냐? 이게 민주성이에요. 민주성은 복지 수혜 대상자들이 사회복지 정책 과정에서 얼마나 참여하였느냐에 대한 평가이다. 참여했느냐? 민주성에 대한 평가이다. 합법성은 그 정책이 법에 잘 맞느냐? 위법하지 않느냐? 이걸 보는 거죠. 사회복지 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관련 법률을 제대로 준수하였는가? 이것이 합법성에 관한 얘기고, 편의성은 말 그대로 편리한 정도이겠죠? 사회복지 정책 급여를 얼마나 편리하게 향유할 수 있는가? 뭔가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절차도 까다롭고 서류도 엄청 많고 이런 편의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시적절성. 뭐예요? 예를 들어서 포항에 정말로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2년, 3년, 원래 4년째가 됐다면서요,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뭐 상담을 실시하고 이러면 시적절해요? 아니죠. 그러면 어때요? 바로 그러한 지진이라든지 이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정책이 바로 즉각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뭔가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야 되는 거죠. 그게 시적절성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가 적시에 제대로 제공되었는지에 관한 평가이겠죠. 실현 가능성은 아무리 내용이 좋다 그래도 이게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치적, 기술적, 재정적, 문화적으로 얼마나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시적절성 평가이다. 아니, 실현 가능성 평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11회 시험에 보면 효율성 평가는 뭐예요? 비용이죠. 투입 대비 산출의 비용이 아니라 비율이죠.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효율성 평가는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대비 편익을 비교하는 것이다. 투입 대비 산출을 비교하는 것이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효율성 평가는 뭐다? 비용과 산출, 편익을 비교하는 것이다 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대상을요, 시간 기준으로 하면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로 나뉩니다. 총괄평가는 영향평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형성평가는 과정평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형성평가를 언제 하느냐? 과정 도중에 합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직전 시험에 또 이게 설명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설명해서 틀린 답을 유도했죠. 총괄평가는 정책 집행 후에 합니다. 그래서 정책 집행 후에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 효과 등을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평가 이퀄 영향평가죠. 그 정책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도중에 점검하는 것은 뭐예요? 적절하지가 않죠. 언제 영향을 평가해야 돼요? 정책이 다 끝난 다음에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평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괄평가 이퀄 영향평가는 정책이 끝난 후에 하는 것이고, 형성평가, 과정평가는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드백, 모니터링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는 자체평가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나뉩니다. 자체평가는 내가 정책을 만들고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평가라 그럽니다. 정책 결정, 정책 집행 당사자가 내가 집행하고 내가 평가하는 것은 자체 평가이고, 내가 정책을 집행했는데 우리 내부 기관에서 평가하는 것, 그러니까 내보다 위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평가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거는 내부 평가라 그럽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것은 자체 평가,
체제 내부의 구성원이 하는 평가는 내부 평가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나보다 상급자가 평가하는 것은 내부 평가가 되는 것이죠. 외부 평가는 외부 기관이 하는 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 것이 외부에서 와서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게 좋겠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외부 평가가 가장 좋죠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복지 시설은요, 1997년부터 평가 제도가 도입이 되었어요. 그리고 1999년에 제1회 평가가 실시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3년마다 적어도 3년에 한 번씩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 자, 이때마다 외부에서 담당자들이 와서 평가를 해요. 그런데요, 열불 날 때가 있어요. 왜? 평가자들이 교수님이 오는데요, 우리 장애인 복지를 잘 몰라. 외부 평가자잖아요. 노인 복지를 잘 몰라. 아동 복지를 잘 모르는데 교수라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평가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돌아가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본인은 잘 평가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장에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는요, 정말 답답해요. 그러니 외부 평가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왜? 우리 기관의 내부의 사정과 우리 지역사회의 사정은 누가 더 잘 알겠어요? 기관이 더 잘 알겠죠. 그런 면에서는 내부 평가가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객관적인 것은 외부 평가가 더 객관적일 수 있지만 기관의 입장과 외부의 환경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부 평가와 자체 평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외부 평가가 무조건 좋다 이거 아니에요?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가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회 시험에서는 총괄 평가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하는 건 뭐예요? 총괄평가, 영향평가라 그랬죠?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요, 정책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은 많은데 그걸 다 강의하기가 모호하죠. 장수만 많아지고. 그래서 기출문제를 좀 뽑아왔어요. 10회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사회적 효과성은 정책 대안이 가진 사회통합 기능에 주안점을 둔다. 사회적 효과성은 우리가 전체적인 효과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회통합 기능에 주안점을 둔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사회복지 정책 과정의 단계는 의제 형성, 정책 의반,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이다. 이 순서 여러분들이 무작위로 배치하면 순서 잡을 수 있겠죠? 먼저 사회 문제가 이슈화되고 이슈화가 아젠다가 되는 거예요. 의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책 의반이 되고 그러면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고 평가된다라는 거, 이 순서를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정책 평가는 정책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평가는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제고라는 것은 높이는 거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맞죠? 정책 평가는 정책 활동 통제 및 감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정책 활동을 무작위, 무책임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평가는 정책 활동의 통제 및 감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요. 정책의 효과성 평가는 목표가 달성했느냐의 얘기라 그랬죠. 평가는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효과성 평가라고 얘기를 했죠. 좁은 의미의 정책 평가는 정책이 원래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거 충분히 동의하시고요. 자, 여기 기억하세요. 자, 사회 효과성은 보편주의, 그러니까 사회 통합에 관한 얘기고, 비용 효과성은 그 비용에 낭비 없이 잘 했느냐, 즉 선별주의에 더 중요시하는 정책 평가다 라는 거죠. 비용 효과성은 선별주의, 그러니까 공공부조라든지 이러한 경우는 비용 효과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책 결정자는 공익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라는 것. 정책을 결정하는데 물론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공익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사회복지 정책 결정 과정은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죠? 사회복지 정책 대안 형성 시 재정, 행정기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정치적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정치적, 재정, 이러한 현실성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입니다. 우리가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타 과목에서 설명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은요. 요 앞에 부분은 우리 이러한 합리 모형, 점증 모형 이러한 거는요. 사회복지의 철학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보통요. 행정론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고요. 정책론이라는 과목들이 원래 있었어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요. 사회복지에 벤치마킹한 거예요. 사회복지 행정론은 행정론의 책의 거의 90%가 똥이래요. 행정론의 책에서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도요. 여러 곳에서 우리가 조금 내용만 변경돼서 활용되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공부만 잘하면 여러 과목을 같이 우리가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는 것이죠. 자, 합리 모형 기억합시다. 합리 모형은 인간은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라는 거예요.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그래서 최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합리 모형입니다. 합리 모형은 인간은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한다. 라는 것이죠. 자, 정책 결정자나 정책 분석가가 자,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대안을 다 찾고 그 모든 대안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어야만이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전제가 그래요. 모든 문제의 목표를 완전히 파악하고 가능한 모든 대안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포괄적으로 탐색,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며 비용 대비 편익이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것인데 평가 보면 합리적인 대안 선택이 대안이 선택되도록 정책 결정에 공헌합니다. 이러한 합리 모형에 기반하다 보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대안이 뭘까 끊임없이 파헤치고 파헤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제하여 정책 대안 선택에서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이고요. 합리적인 대안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데 중점을 둔다라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반면에 어때요? 방금 얘기했듯이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인간은 고도로 이성적이지도 않으면서 항상 합리적일 수도 없습니다. 그죠? 합리 모형이 가져오는 시간과 노력과 비용 문제, 현실적인 적용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100년을 열심히 연구해서 정책 결정을 선택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시적절성이 지나버리는데, 그죠? 그러한 문제 때문에 합리 모형은 단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14회 시험 볼까요? 합리 모형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만족 모형 볼까요?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만족, 커트라인을 정하고 그 이상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김진웅 교수와 같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든 과목 100점 맞으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두뇌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과목에 100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려면 시험을 한 몇 년은 좀 참고 한 5년 뒤에 봐야만이 100점 맞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몇 점? 평균 60점만 높으면 되잖아요. 넘으면 되잖아요. 그러니 만족 모형은 커트라인을 선정하고 이 이상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만족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 시간, 비용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1급 모든 과목을 완벽하게 공부하기에는 가능은 하겠지만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하여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한 65점만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이게 좀 아슬아슬하다 그러면 한 70점? 70점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안을 선택하는 기준은 최선의 대안보다는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최선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대안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평가. 이 모형은 합리 모형의 현실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5년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극복해서 어떻게 해요? 김진웅 교수와 3개월 동안 열심히 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단점은 뭐냐 하면 우리 1급 시험이라는 것은 딱 만족할 만한 커트라인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정책은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왜? 이거는 합격하고 안 하고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만족의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여러분들 어때요? 뭐 토익이나 토플 시험 너무 구시대의 얘기인가요? 이러한 시험을 보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그 만족의 수준은 지나치게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할 때 만족의 정도를 결정할 객관적인 척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만족의 기준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대안을 다 고려하지도 못하고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족 수준에도 이러한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장점은 뭐냐? 합리성의 그런 어떤 한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10회 볼까요? 만족 모형은 정책 결정자가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본다. 그래서 합리 모형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형들은요, 인간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거부합니다. 거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인정,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중 모형은 뭐냐? 점중 모형이라는 것은 과거의 모형 또는 기존의 정책, 과거 또는 기존의 정책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수준에서 약간 점진적으로 상향되는 방향에서 정책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시험을 봤는데 아쉽게 떨어지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번에는 어때요? 작년보다 좀 더 5점만 높여야지, 이러한 생각으로 시험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점중이라는 것은 과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뭐다? 점중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인 정책은 과거의 정책의 부분적, 점진적 수정이나 개선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적 효율성을 강조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로 결정되는데 현실적으로 개혁적인 새로운 대안을 채택하기보다는 대안을 채택하기보다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점중적인 정책 대안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매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매몰 비용으로 점중주의에 입각한 정책 대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 매몰 비용이 뭐예요? 매몰 비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한 1년 사이에요, 유튜버 장비를 엄청 많이 샀죠. 캠코더도 샀죠. 마이크도 샀죠. 여기에 전자 칠판도 다 제 돈으로 샀어요. 이 돈만 해도요, 천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유튜브 보는 사람이 없어. 내가 이렇게 촬영했는데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봐요. 그러면 김준은 어떻게 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뭘 해야지. 그러는데 전혀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 이것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이 투자한 비용이 전부 다 매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전자칠판을 쓰고 캠코더를 사용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없을까? 학원을 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아니면 공방을 해봐야 되겠다. 유튜버는 안 되니까 적어도 이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 그러니까 기존의 부분에서 기본에 투자했던 것을 유사한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그 투자비가 전부 다 매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유사한 사업을 하게 되면 뭐예요? 투자했던 것이 그대로 운용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려면 전혀 새로운 대안을 하게 되면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유사한 사업, 즉 과거의 정책에서 부분적으로 앞서 나가면 왜? 기존에 투자했던 것이 매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몰 비용은 기존의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해서 투자됐던 비용을 매몰 비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평가.
합리 모형의 비현실성을 비판한다라는 점에서 만족 모형과 유사합니다. 점중 모형도 인간은 그렇게 고도로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합리 모형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는 점에서 만족 모형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정책 결정에 관한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왜? 논리적이다. 여러 고민하지 않고 조금 과거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수준에서 정책을 결정하다 보니까 계획성이 결여될 수가 있고요. 정책 결정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 임기응변적 정책을 모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한계가 있고요. 보수적인 문제 해결 방식에 기인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확률이 높고요. 사회적 약자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불리한 정책을 산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뭔가 획기적인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기초연금 지난번에 작년에 30만원이었는데 불만이 좀 있네. 이번에 한 35만원 인상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 그죠? 그래서 불리한 정책을 산출할 가능성이 있고요. 단기적인 정책에만 관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점중 모형을 갖고 장기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미래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12의 기출문제 볼까요? 점중 모형은 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하여 과거라는 단어 또는 기존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뭐겠어요? 점중 모형이게 되겠죠. 약간 수정하여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여론의 반응에 따라서 정책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정책 수정을 반복하게 된다라는 것 이건 뭐예요? 점중 모형이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합 모형은요. 큰 범위 내에서는 합리 모형을 따르지만 세부적인 모형에서는 점중 모형을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중 모형을 말 그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절충했다. 그래서 혼합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세요.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중 모형을 절충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예, 혼합 모형은 그래서 엣지오니가 주장을 합니다. 합리 모형에서와 같이 포괄적인 관찰을 통해서 대안을 탐색하여 기본적 결정을 하고요. 이후에 점중 모형에서와 같이 이를 수정 보완하면서 세부적 점중적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합리 모형에서 이렇게 대안을 찾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안이 있었죠. 기존의 대안에서 여기의 것들을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래요? 혼합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을 한 다음에 기존의 모형에 이 합리적인 것들을 이렇게 잘 녹여내는 방법, 이것을 혼합 모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최적 모형은 왜 최적 모형이냐라는 것이죠. 경제적 합리성과 합리성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초합리적인 요소까지도 동시에 고려해야 되기 고려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최적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직관, 여기 직관, 판단력, 창의력과 같은 초합리적인 요소까지. 그래서 초합리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다? 최적 모형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정책 결정 능력이 최적 수준까지 향상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직관이나 창의성, 판단력까지도 다 녹여내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최적화된 수준까지 향상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래서 최적 모형이다. 계량적, 경제적 합리성의 측면과 또 플러스 질적인 것. 질적이면서 초합리적인. 그래서 질적이라는 단어, 초합리적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뭐다? 최적 모형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6회 최적 모형은 체계론적 시각에서 정책 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 결정 모형이다. 최적화 단어 들어갔기 때문에 무슨 모형이에요? 최적 모형이었고요. 7회 볼까요? 최적 모형은 인간의 합리성과 함께 직관이라는 단어 들어갔어요. 직관, 창의력 등 초합리적이라는 단어 들어갔죠? 그러면 뭐예요? 최적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엘리트 모형.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정책이 엘리트 또는 소수의 두 개예요. 엘리트 모형은 엘리트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거나 아니면 소수의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엘리트 모형입니다. 가치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보는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트 모형이 이렇게 설명되면 전부 다 이거 엘리트 모형 맞아 라고 답을 쳤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만족 모형. 만족 모형은 정책의 엘리트의 가치와 가치나 이해관계에 결정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 만족 모형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만족 모형의 설명이라도 엘리트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거 만족 모형 아니야. 엘리트 모형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고 그런 훈련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기출 문제를 많이 접하는 것이다. 자, 쓰레기통 모형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입니다. 조직화된 상태가 아니라 조직은 있지만 그 안에 누가 없어? 우두머리가 없어요. 무정부, 아주 혼란한 상태예요. 조직은 있지만 그 안에 누가 없어? 리더자가 없어. 무정부 상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정책 결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흐름이 우연히 체계적 아니고 우연히 쓰레기통 속에서 만나게 되면 정책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것이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쓰레기통 모형에는 세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킹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그리고 대안의 흐름. 그렇게 정치, 문제, 대안의 흐름 세 가지의 요소가 각각 따로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연결되면 정책 대안이 마련된다라는 것이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엘리트 모형은 가장 엘리트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쓰레기통 모형은 가장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말 그대로 우연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특징이 있죠. 이게 누가 정책에 일이라도 기여했나요? 아니죠. 우연히. 핵심은 이거죠. 우연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뭐가? 정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대안의 흐름이 우연찮게 묶이면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런다? 쓰레기통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7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킹돈의 쓰레기통 모형에 의하면 정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이 각각 따로 존재하며 그 과정에 참여자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8회 볼까요? 조직화된 혼란 상태. 조직화된 혼란 상태. 다른 말로 무정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조직화된 상태 아니에요. 조직화된 혼란 상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우연적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쓰레기통 모형이다. 3회 볼까요? 엘리트 이론은 권력을 가진 소수에 의해서, 여기에는 엘리트가 아니라 소수라는 단어가 나왔죠? 소수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이론이다. 이렇게 엘리트는 소수와 엘리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 이거는 엘리트 모형이다 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공선택 모형입니다. 공공선택 모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정책 결정자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치가나 관료들도 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가정에 입각한 이론입니다. 공공선택 모형은 공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공공재라는 것과 맞물립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공공재는 누가 하는 게 나아요? 국가에서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합리적인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전제하에 이를 위한 정책 결정 방식과 조직 배열에 관심을 갖습니다.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합리적으로, 얘는 개인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공급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그래서 정책 결정 방식과 조직의 배열에 관심을 두는데 파레토 최적이라는 게 뭐예요? 파레토 최적은 다른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누군가의 효용을 더 끄집어 올리는 것을 파레토 최적이라고 하는 거죠. 최적의 상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효용을 내리지 않으면서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상태를 파레토 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공공선택은 파레토 최적 기준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공공정책이 최적의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모델이 공공선택 모형인데 공공선택은 크게 세 가지의 결과를 낳습니다. 첫째, 사회 구성원의 소득이 증가되는 파레토 우위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왜? 공공선택이라는 것은 최적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레토 우위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집단에 다른 집단으로 소득 재분배가 가능하죠. 그리고 어리석은 공공선택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모든 구성원이 소득이 자유방임 때보다 더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이게 왜 요 설명이 이루어지냐면, 자, 파레토 최적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정책을 위반하는 자도, 정책 결정자도 같이 이러한 혜택을 보겠죠. 파레토 우위의 결과를 가져오고 소득 재분배가 있겠죠. 그러니 이 사람들도 뭐예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앨리스 모형은 볼까요? 앨리스 모형은 엘리트 모형하고 다른 거예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관료들 간에 이루어지는 협상과 타협과 경제 등 정치적 게임의 결과다. 앨리스는 정치적 게임이다라는 단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적 게임. 협상, 타협, 경쟁의 정치적 게임이다. 여러분들 자동차 사고 나면 그런지 아닌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혹시 보험을 잘 아시는 분들은 설명해 주세요. 사고 나면 보험사끼리 약간 타협한다면서요. 이번엔 그래 우리가 좀 양보할게. 너희 70 가지고 우리 20 할게. 아니면 반대로 해야 되나요? 너희 20 과실하고 우리 80 과실 해줄게. 근데 다음에 사고 날 때 우리한테 조금 더 쳐주자. 뭐 이렇게 한다면서요. 이처럼 협상과 타협과 경쟁 등의 정치적 게임이다 라는 것을 뭐라 그런다? 앨리스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6회 시험 이렇게 나옵니다. 공공선택 이론은 정책 결정권자의 정치가나 관료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왜? 파레토 최적이라면 자신의 이익도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가정에 입각하는 이론이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참 다음 강의와 플러스 하려고 그러니 범위가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조금 짧게 여기에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는 바로 준비되는 대로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